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 어우 나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큐블리케이션 타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프로벤자 교수님이 쓰신 영양의 비밀. 뭐 대단한 책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원래 큐블리케이션은 고작가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많아서 이 뒷부분은 제가 혼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오롯이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혼자 하는데, 저는 영양, 너리시먼트에 관한 거를 뭐 배우겠지 하고 보다가 후반 3분의 1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편에서는 제가 영양에 관한 부분, 약간 미시적인 부분, 이렇게 유기체적 부분 이런 걸 설명해드렸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부분 지구적 관점, 우주적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릴 건데, 계속 복잡게 얘기해요. 진짜 복잡게 얘기입니다. 놀랄 정도로 이분은 복잡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막 복잡계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이 진짜 영양, 너리시먼트를 말씀하시려고 책을 쭉 쓰신, 정말로 동물이랑 식물을 40년 동안 연구하신 생태학자가 어떻게 복잡계를 깨달았는지, 여러분이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처음부터 충격적인데 되게 뒷부분이에요. 410쪽인데 생태,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발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잡계에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게임 끝내신 거예요. 생명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복잡이란 말이 당연히 나오죠. 복잡하고 역동적이라 완벽한 과학적 분석을 넘보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거예요. 선형적 사고방식,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우리 세계를 분석이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인, 하나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게임 끝났죠? 식생활이라는 주제만 놓고 봐도 결과는 몇 세대에 걸친 동시다발로 중첩되어 나타난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태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요인이 얽히고 안팎의 우연적 요소들이 매일같이 등장했다 사라지며, 더욱이 그 모든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가능성을 수립하는 일이다. 하지만 각 개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집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개체가 생물리학적 환경에서는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아 우리를 경악하게 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경악하게 할 새로운 조건은 뭐 블랙스완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 이게 엄청나요. 이분은 뭐 저 같은 쩌리는 어디 뭐 비빌 구속도 없을 만큼 인생에 통달한 정도가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3분의 2 부분까지는 지식을 얻었다고 하면은 뒷부분에서는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그거거든요. 어디 있지? 뒤편. 이분이 이제 40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만 읽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연구진은 여러 학술지에 2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한 편에 5건의 실험을 보고했다 치면 대략 1250건의 연구를 진행한 셈이다. 그 과정 속에서 점차 나는 4가지의 깨달음에 눈을 떴다. 첫째, 우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러 치료법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치료법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만큼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맥락과 조건을 만들어가며 실험을 설계한 식물과 동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연구 과정의 여러 측면의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맥락적 사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한 이유가 맥락과 조건을 만들어가며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사례가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제, 하나의 해답만 있는 걸 아닌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맥락을 다양하게 적용해 가면서 연구를 하니까 치료법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둘째,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통제해야 할 변수도 더 많아졌다. 이 둘째 파트 아주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영양 연구, 영양에 대한 책 쓰신 분이 시공간 연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스템의 집단 창작에 대해서 더 많은 것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목표는 예측이나 통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걸로 게임 끝났어. 와, 나 다시 읽어야겠다.
우리의 목표는 예측이나 통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근데 우리 이제 20세기 사고 방식은 기계론적 결정론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환원주의 방식, 그러니까 뭐 선형적으로 모든 게 이해가 가능하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가장 원자 단위를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다. 그런 게 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는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만들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우연에 계속 우연히 연속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도 있었음을 아는 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아 미치겠네. 셋째, 내가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의 무지를 깨달을 가능성 역시 작아진다는 깨닫게 되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서로 연결된 만물의 관계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복잡계를 창발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모델링을 하면 어때요? 이 노드와 링크로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링크에 대해서 이해하고 노드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리고 시나리오를 많이 설계해 두면은 그래도 우리가 예측이 완벽하긴 불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바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완전 심오함의 끝판왕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과학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이론과 개념은 제한적인 근사값에 지나지 않는다. 하, 너무 멋있다. 과학은 자연현상이 이해하기 위한 도전이다. 하지만 과학은 어떤 절대적 의미에서 참이라거나 이것을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과학은 어떤 과정이나 지금 당장은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럴듯한 가설의 시험적인 조직이다. 아, 이분은 완벽한 것 같아. 과학에 대한 설명도. 그 과정의 생물 물리학적 요소들은 변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삼는 다차원적인 그물망에 촘촘하게 얽힌 가닥들일 뿐이다. 계속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박사여서 1저자 논문을 5개 써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어떤 거는 전 되게 간단한 실험들이어서 재현이 100% 돼요. 근데 어떤 트랜스포트는 이렇게 전자를 그래핀이라는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실험은 저는 그렇게 나왔어도 딴 분은 재현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실험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제가 분명히 이 논문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재현 안 되는 실험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맥락에 그 사람들이 기술을 잘못한 걸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측도 다르고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실험이 딜루티드 마그네틱 세미컨덕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도체는 자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DMS라 그래서 이 자성의 반도체에서도 자성이 나올 수가 있다 해갖고 그거를 스퀴드라는 장비에서 막 계측을 하는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의 99%가 다 가짜라는 게 밝혀졌어요. 왜? 그 스퀴드라는 게 자성을 그게 진짜 메탈 아톰 하나만 있어도 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트위저라 그래갖고 집게에 묻은 메탈 가루들이 같이 묻어 들어가면서 그게 마침 실리콘에서 나온 것처럼 노이즈가 이렇게 메인 신호처럼 잡힌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지금 IIT에서 교수가 된 곱비 나다는 그 안드렌가임 교수님 밑에서 포다가라고 저희 교수님 밑에서 포다가랑 곱비 나다는 그걸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름 최선이라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걸로 속일 마음도 없었고 그 방향으로 가면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거에 다 붙어봤는데 그 다음에 그 레프리들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뒷부분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 뒷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그게 나와요. 네이처는 2012년 보고서에서 과학자 제약회사들이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암 연구 가운데 상당수가 신뢰를 보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암젠사와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자 100명으로 이런 팀이 암 연구의 획기적인 발견을 그대로 따라해보려고 시도했다. 53건의 연구 가운데 47건은 재현이 불가능했다. 사람들은 흔히 직접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비난한다. 암세포의 신출 규모나 역동성과 적응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제가 이걸 보고 뭐냐면은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무기물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유기물은 무기물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53건이라는 게 네이처 같은 최고 저널에 실렸고
그냥 자기네가 싫은 게 아니라 에디터도 통과하고 레프리까지 통과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건데 그거를 재현해 보니까 6건 뺏기 10% 정도밖에 재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뻥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뻥친 게. 근데 그 상황에는 맞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데 또 어때요? 여섯 개는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이 조금 조금씩 지식이 여러분 이렇게 1, 2, 3, 4, 5 인류의 지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꾸역꾸역꾸역꾸역 1.01 그 다음에 1.01에 뭐 복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2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퇴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DMS라는 거 딜루티드 마그네틱 세미컨덕터 같은 거는 옥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아예 부도체에서 연구가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뻥이 아니라 산화물을 이렇게 겹겹겹 잘 쌓으면은 그 인터레이어에서 사이에서 자성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슈퍼컨덕터가 상온에서 나올 거라는 theory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스튜어트 파킨 교수님이 완전 개상남자신데 IBM 알마덴 연구소에 계시다가 내가 죽기 전에 상온에서 슈퍼컨덕터 개발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IBM 알마덴 연구소가 그런 관련 실험을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로 옮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인류는 여러분 꾸역꾸역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또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 몸 자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타민이 잘 먹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먹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서적 보면은 분명히 다 훌륭한 연구자분들인데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대중서를 쓰신 분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연구를 핵심을 기반으로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중서를 쓰시는 건데 하물며 이 네이처의 어떤 연구 이렇게 논문을 썼다는 거는 거기에 그거를 진짜 대중서가 아니라 특정 연구 분야에서 최고수들이 쓴 건데 그게 재현이 안 될 정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특히 건강 관련 의학 관련 지식들은 잘못된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얘기해드렸죠.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저는 그래서 뭘 하나 얻었죠? 당뇨고나 오점육원주 이렇게 쭉 읽어 올라오면서 단식이 제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줄 진짜 인생 제가 이제 내년에 40살인데 정말 반80 살고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단식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자랐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아침을 굶어버립니다. 너무 몸에 좋아요. 너무 개운하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메타 분석해 보면은 여기도 나오는데 비타민 C가 뭐에 좋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비타민 C는 뭐에는 효과는 확실하다. 초기 감기에 소량을 먹는 거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도 나와요. 근데 뭐 비타민 C를 먹으면은 뭐 암에 좋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 우리가 전 영상에도 설명했죠. 개인마다 다르고 환경이 또 달라져요. 그만큼 그래서 이 건강은 정말 인체의 신비에 대한 탐구에 대한 즐거움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진짜 기가 막히는 게 나오는데 환경적 태보와 질병 그리고 전쟁이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생물 물리학적 복잡성과 와 이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관련해 투자 대비 수익이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 능력이 사라지는 현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복잡한 문제에 대처할 손쉬운 해결책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 복잡해지며 비용은 커지고 소득은 줄어드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복잡한 인프라와 규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온갖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해결책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이 지배력이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으로 현안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 복잡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같은 자리에 머물기에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내몰린 사회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분은 대단해요.
이분이께서 보건 정책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복잡하게 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막 정치가 끼고 뭐가 끼고 되면 이권이 끼고 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잡도가 올라간다니까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이분은 정말로 이 책은 이 영향의 비밀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이 복잡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일단은 내가 건강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게 정답을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 대한 내 정답은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찾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시면은 잘못된 시행착오도 엄청 줄어들 거고 왜? 이게 좋다더라. 왜냐면 여러분 무슨 다이어트가 왜 나왔겠어요? 그 이유가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누구한테 먹혔던 다이어트인데 일반 대중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게 옳은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내 정답을 찾아야 되고 이 영향을 보면서도 복잡계적 사고를 여러분이 확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정말 통달을 했고 진짜 에필로그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인생에서 깊이 있는 삶을 사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난 진짜 에필로그가 이렇게 재밌는 책은 처음 봤어 진짜 살면서. 저는 에필로그 보다가 그냥 뭐 매진말이면은 그냥 스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몇 쪽 보다가. 근데 이건 에필로그를 제일 몰입해서 본 것 같아요 매진말을. 아무튼 영향의 비밀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도 여러분 이걸로 많이 뭐 이렇게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통달한 분이 이 한 분야를 파서 어떻게 복잡계적 사고를 하시는지 그 뒷부분에서 정수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볼 거고 기회가 되면 원서로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근데 이 책은 또 그 뭐야 생물학 뭐 화학적 용어가 많아서 제가 그쪽에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서로는 읽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회 되면 이 책은 꼭 읽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너무 좋은 책이었고 여러분도 많이 읽고 많은 지식과 지혜 제가 그래서 지식만 아니라 지혜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